후배들이 있는 자리에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나한테 술 따라 버라고. 소름 돋아. 연인에게 정 떨어졌던 순간에 대해 건축으로 작성해 주세요. 정 떨어졌던 순간? 잠깐만. 언제? 2016년도 목도리를 하던 그날 그때였어요. 20살 때. 23살 사회 초년생 월급 날에. 월급이 얼마나 나요? 엄청 짰죠. 2017년 여름 대학교 졸업 시즌 때였어요. 2013년도 파릇파릇한 대학생 무렵. 바람 살살 부는 네, 분위기 되게 좋았던 이사카야. 그 집 앞에 있는 공원에서 학교 근처에 있는 사람이 좀 별로 없었던 술집에서 인천 부평에 있는 테마의 거리에 사람이 엄청 많은 그런 고깃집에서 21살 오빠인데 뭐 학교에서 나름 잘생겼다고 좀 유명했었던 로익 나보다 3살 많은 백설기 떡처럼 생긴 남자친구야. 백설기 떡은? 좀 네모나고 값지게 생겼어. 아직 대학생이어서 부모님 사정이 되게 좋지 못한 먹는 거를 되게 좋아했고 덩치가 되게 컸어요. 나보다 2살 위 오빠였고요. 키는 컸고 좀 이목구비 뚜렷한 약간 유학생 스타일? 아, 술집에서 자기 후배한테 술 따라주라고 했던 진짜 최악의 경험을 했어요. 후배들이 술을 따르라고? 아니 아니 나한테 따르라고 했다니까. 아 진짜? 코털이 삐져나온 남자친구 때문에 조금 정 따라주는 경험을. 월급날만 되면은 쏴야 한다면서 좋은 곳을 이제 다 알아봐요. 그런 다음에 고기랑 술을 진짜 미친 듯이 시키는 거예요. 제가 얻어먹었던 적은 10번 중에 2번? 계속 여행을 가자고 조금씩 이야기하다가 갈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확답을 안 줘서 확답을 안 주냐 하니까 이제 누나가 저랑 여행을 가지 말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후배들이 있는 자리에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나한테 술 따라 버라고. 제가 술을 못 마셔서 먹는 거를 같이 옆에서 지켜만 봐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먹지도 않은 저한테 후배한테 술을 따라주라고 하니까 길을 걷다가 이렇게 올려다 봤어요. 코털이 나보고 기훈아 안녕 난 코털이야. 이모 여기 처음처럼 한 병에 고기 1인분 추가요. 아니 이 나라니면 언제 먹겠냐면서. 소름 돋아. 이럴 거면은 나랑 왜 사귀나? 나 친구랑 여행 갔다 올게 하는 거? 그런 말 한마디 못하나? 그럴 거면 엄마 아빠 누나랑 평생 살지 왜 나랑 왜 사귀지? 아 진짜 밖에서도 이러고 다니나? 평소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무례하겠구나? 나 보러 나오는데 한 번은 거울을 보고 나오지 않나? 좀 신경을 덜 쓰고 나왔나? 내가 벌써 편한가? 그때 그렇게 먹는 모습을 보고 딱 돼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월급날만 노리는 돼지 같다.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먹겠다는데 먼저 제안을 해서 나를 신나게 했고 그래서 내가 막 계획을 했더니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누나가 여행 가지 말래?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니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나를 그만큼 안 좋아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누나랑. 그 어느 정도 잘못을 저질렀더라면 저도 이해를 해줬을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 그 사람의 본질을 본 느낌? 이렇게 허세에 쩌든 놈이었구나. 진짜 좋아했던 마음이 완전 싹 사라지더라고요. 너무 컸어요 충격이. 나는 또 자기 보겠다고 막 예쁘게 꾸미고 만나기 전에 막 저기서 보인다 그러면 막 걸거가지고 막 이러고 봤는데 핸드폰 볼 시간도 없었나? 되게 먹는 모습이 처먹는 걸로 보이면은 그건 끝난 거라고들 하잖아요. 약간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번이면 괜찮았어요. 만날 때마다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결론은 그것 때문에 헤어졌네요. 쌓이고 쌓여서 참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다. 진짜 열받아서 다음날 바로 헤어졌어요. 진짜 하루라도 같이 있기 싫었어요. 그걸 참아가면서 어느 정도 사귀다가 제가 지쳐서 헤어졌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귀었을까? 정이 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한 번씩 코를 확인해 보시고.
잘 쌓아왔다고 생각한 관계도 나를 배려하고 위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면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빠는 잘해주는 것보다 한번 싫은 짓 안 하는 게 낫다고. 지키지 못할 말은 안 해줬으면 좋겠고,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 상대방도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요? 연인 관계여도 선을 넘지 말자. 코털 제거기를 사줬어요. 이거 좀 쓰라고. 근데 안 써요. 헤어질 때 그냥 그걸 저한테 다시 줬어요. 좀 빈정이 상했던 거 아닐까요? 아, 그런가? 그래도 더 한번 봐봐라 이런 식으로 막